안녕하세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입니다. 저는 1985년에 미국 볼티모어에서 처음으로 구형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저의 나이는 26살이었고, 선교사님의 나이는 42살이었습니다. 벨기에에서 선교하시던 구형제 선교사님은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입니다. 선교사님의 동일한 천주교 강연을 여러 차례 들었지만,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제게는 꿀처럼 달았습니다. 2013년 70살에 소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 선교사님을 생각하며 지금부터 31년 전인 1992년 2월 10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을 올립니다. 화질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상을 보면 복음에 충만한 한 영혼의 외침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그분 앞에 나타난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전령이 외친 것처럼 외치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종교와 복음을 구분해야 된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다. 이 강력한 외침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었습니다. 천주교 종교 체제를 떨쳐버리고 예수님의 단번 속죄 복음의 진리를 통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큰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본 영상의 밑에 있는 설명란을 보시면 천주교와 관련된 무료 책들을 PDF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 말씀 빌지라네. 아멘. 그걸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뭐 하느냐? 뭐 하는 곳이냐? 여기는 예수 전하는 곳이 예수. 아멘. 교단 전하는 곳이 아니고 예수 전하는 곳이. 연천도하실 때 예수를 전해. 내 교회를 전하지 말고 예수를 전해. 내 교단과 내 교회에 대해서 전할 때 여기서 문제가 생겨. 예수를 전하면, 그래서 교단이니 교회니 참다 형용사, 형용사로죠. 아름다운 꽃을,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꽃을 수식하는 형용사. 무슨 교회든 무슨 교파든 예수를 수식하는 형용사. 이 전하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 그리고 선교지는 어디냐? 선교지는 미국이 선교지. 죄인이 사는 곳은 전부 다 선교지. 어디든지 선교지. 제가 선교사로서 선교해야 되는 것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했는데, 제가 한 3년 전부터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 10년 전에 제가 빌주모할 때, 제 주위에 미국 선교사가 11명이 있었는데, 작년 11월부로 마지막 남은 선교 전부 다 철수했어요. 왜 철수했냐? 미국의 경제가 다운되면서, 52% 다운되면서, 이 미국 교회가 파송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미국 교회의 어머님들의 기도 모임이 다 죽었어. 근데 한국 교회는 이건 세계에서 지금 특별한 교회예요. 이 역사 교회사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민족은 늘 물질적 축복을 받아요. 근데 지금 대한성서공회가 세계 110개국이 넘는 나라에 지금 성경을 찍어버려. 90개 언어로 된 성경을 찍어. 벨지엄에 져 있는 곳에 프랑스말 성경이 대한성서공회에서 찍어 도착하는 것이 5년 전부터 대한성서공회 한국에서 인쇄된 것이 지금 도착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물질도 축복하는데 한국 교회가 뭘 하고 있나? 내 교회는 강한 성령을 노래하고 교회를 전하고 있어. 내 교회는 이 목사는 주님이 마지막 베드로에서 내 양을 치라고 그랬죠. 내 양을 먹이라고. 이 내라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목사에게 내 양을 치라고. 예수님의 양이에요. 목사의 양이 아니고 선교사의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을 우리에게 맡기신. 또 우리가 치는 거예요. 예수를 앞에 목자는 예수 앞으로 이
바에서 붙들어줍니다. 여기 근처에 있는 목사님을.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가면 양들 자꾸 뒤에 따라오다가 흐트러지기도 하고 있어. 십도그라는 거죠. 양을 지키는 개가 있어. 개가 쫓아다니면서 양이 흐트러지는 걸 막아줘. 이 목사는 자기는 목사지만은 개라고, 그 개라고 설교했다고 교인들이 그냥 시험을 받아가 또 두 발이 흐트러져 나갔다. 그 목사님은 그냥 솔직하신 분인데, 자기가 자기 자신은 나는 개라고, 예수님 목사정에서가 내 교인, 우리 내가 맡은 교인들 다 끌고 가고 지는 자기는 그냥 뒤에서 이렇게 개로서 양들이 이렇게 흐트짐을 하는 개인데 내가 개라고 했다고 두 발이 시험 받아 흐트러져 나갔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믿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올 수 있어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 우리 믿음으로 먼저 영접해야 돼. 주님을 다, 하나님을 100% 알고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신앙생활의 이 단계가 뭐냐면, 첫째가 주님을 영접해야 돼. 이 시기가 왜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걸 100% 원리적으로 알기 전에는 내가 시기를 사지 않겠다는 사람은 그 시기를 못 사요. 그냥 이게 돈 주고 사면 시계가 가겠거니 하고 있는데 사는 거지, 믿음으로. 비행기가 도대체 어떻게 나가려고 하는가. 저는 비행기가 타고 오면 지금까지도 신기해요. 도대체 이 747 이 세덩어리가 400명을 싣고 공중에 나는 게 기적이고. 지구가 둥글다는 게 아무 생각도 기적이고. 믿어지질 않아요. 근데 돈만 내면 이 비행기가 나를 미국까지 태워서 웃기네 하고 타고 와야지. 이게 어떻게 나라를 좀 파지 않겠다는 평생이 못 와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자동차가 어떻게 달려가는 건 100% 알게 되면 그럼 집에까지 들어가야지. 밥상 챙나고 이 밥을 먹으면 내 몸에 어느 부분이 좋아지고 이 당근을 먹으면 어느 부분이 좋아지고 이거 알게 되면 먹지 않겠다는 사람은 굶어 죽어야지. 그게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먼저 받아들여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고는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직까지 믿지만 아직까지도 계셔는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생각하면 지금도 풀리지 않는 것이죠. 마지막 낙을 볼 때 편할 내가 알게 되리라 그거 하나거나 그제는 우리가 성경을 말씀 봐도 뜻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없어요. 평생을 목회를 해도 그건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강해야 돼. 평안해야 되고 기쁨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기쁨이 없으면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수 안에서 감옥 박하시는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편지를 보내요.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주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기쁨은 이건 누가 빼앗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이건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쁨이 마음에 없고 평강이 마음을 주장해요. 요즘 종말로 나왔으니까 불안하게 만들 사람을 해요. 마귀가 줄 수 없는 것이 평안이에요. 마귀는 왜 불안한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그게 왜 불안해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오는데 천국에 그 기쁨의 복된 소식인데 그게 왜 불안해? 참으로 주님 오실 겁니다. 기쁨의 소식. 요한복음 20장 20장 19절 누가 읽어주세요. 이날 곧 안식일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제일 첫 먼저 던진 메시지가 뭐냐면 평강이에요. 평안하라고. 예수를 믿는 것은 평안입니다.
보람이 아니고 평안은 제 첫 번째 메시지가 평안은 두 번째 읽어주세요.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 두 번째 메시지도 뭐냐? 평강이야. 평안하라. 세 번째 뭐냐? 읽으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 세 번째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 숨을 내쉰다고 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사람은 우리가 죽지요. 이게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침대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 어둠의 시간이 오면 사람이 다 침대에 들어 누워 자는 거, 죽는 연습하는 거지 우리가. 아침에 해가 뜨고 밝음이 오는 이제 부시시 일어나는 건데 부활하는 연습하는 거지.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죽는다는 것은 호흡을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죽는다는 것은 호흡을 거두가는 거예요. 영을 거두가면 남는 옷소 할 것 없이 순서 없이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제일 냄새가 그렇게 나는 것이 사람이. 동물은 냄새가 별로 안 나는데 사람이 왜? 사람은 죄를 짓기 때문에 그 냄새가 독해요. 근데 이 호흡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뭘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호흡을 숨을 내쉬면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안 받으면 예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그 니고데모 같은 종교인이죠. 완전한 종교인. 우주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사람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잘못될 가능성이 참아. 아기가 어머니 배 속에 있을 때 죽은 것이 아니죠? 어머니 얼굴을 못 봐요. 일단 태어나면 어머니 얼굴을 봐요. 태어나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죠.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죠. 이 거듭나요. 근데 이 거듭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그때 불법 환자가 나타나기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예, 역시 또 입의 기운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시지 아까 요한복음 20장에 또 네 번째 메시지는 또 평안하시거든. 다섯 번째 또 평안한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쁘고 평안함을 얻어야 되는 평강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노라. 예,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평안함을. 그런데 이단들을 쫓아다니는 사람을 보면 얼굴이 늘 불안해. 불안하고 초조해요. 뭐야? 오늘 몇 명은 요아정님 특별히 몇 명을 그걸 해야 되는 그것을 보고를 해야 되고 카톨릭 교인들 보면 경건한 것 같지만 이 얼굴이 보면 경직되어 있어요. 기쁨의 얼굴이 아니고 경직되어 있어요. 저희 집에 오는 수녀단 사람인데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착한 수녀 공부도 참 토프클래스를 나와요. 40년을 수녀 생활하면서 폴란드 수녀단 말했는데 천사 같은 수녀가 이 대화를 해본 예수의 영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착한데 예수의 영입니다. 버림받아요. 사람으로. 사람들은 거기 속으로 토가 넘어간다. 그리고 보면 얼굴이 경직되어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우리들 모임에 와요. 왜 오느냐? 이 기독교 모임에 오면은 흑인 학생들이 거듭나면 이 세상이 이 만화하인이 무슨 춤입니까? 다이수춤 춤을 춘다. 이빨을 일어내놓고 기뻐서 춤을 추는데 설교를 하면 7시간 해요, 사람들. 우리 흑인 예배는 7시간 예배를 봐요. 아니, 이제 4시간 예배를 봐요.
우리가 그 참석, 너무 오래 본다. 엉덩이가 아파서 못 앉아야겠다. 더군다나 여자들은 생리적으로 그렇게 못 앉았는데, 니가 또 생각을 다시 해야 된다. 할 말은 무슨 말을 하느냐. 자기 고향 자유대에 가면은, 7시간 서서 예배를 본다. 방대상도 없고, 나무 밑에 서서, 그저 춤추고 예배 보고, 또 성경 보고 예배 보고, 기도하고, 그걸 보기 위해서 새벽 5시에 떠나가지고, 예배시간 걸어서 예배 보고, 또 걸어서 간다. 그걸 보면 자기는 엄청 피해서 앉아서 4시간 보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갈 때마다 예루살렘 가자, 그래요. 일요일만 되면. 예루살렘 가자면 뭐냐면, 빌리엄스 비행기를 타면 4시간 후에 예루살렘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자. 근데 그런 사람들이 기쁨이 얼굴에 넘어 있는 이 수녀가 참 이상하네. 제 내일은 기쁨이 없다고 내가 그랬어. 자기 이걸 인정을 해요. 우리 기쁨이 없잖아. 뭔가 의무적으로 뭘 해야 구원을 받는다, 뭘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 꽉 차가지고 경직되어 있어. 주의 영이 없기 때문에.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 돌아와서 교회 생활하는, 교회 와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기쁨이 없으니까 참. 갈증이라고 해서, 그럴 땐 열심만 생겨가지고, 교회가 자꾸 갈라지고, 깨어지고, 한국교회 굉장히 그게, 참 교수들이 영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종교생활로 견직돼가지고, 막 깨어지고, 지금 한국 장로교회가 120개나 되는데, 이름이 전부 교파에도 똑같아요. 뭐 합동통합, 뭐 거기서 시작해서. 김용호 목사님이 얘기한 합동통합, 1분, 빠른 속도로 1분만 하면, 통통통 소리밖에 안 난다고. 똑같은 걸 느껴요. 왜냐면 참, 우리 자기 욕심에서 깨어지고. 만물이 피곤하다는 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우리가 현실이 지금, 문학적, 옛날에 문학적으로 표현으로 지금 생각하는 적이 있습니다. 이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떠나야 될 사람이 지금 이 정도는 아세요. 제가 미국 오면 늘 느끼는 건데, 우리 미국 사시는 분들 좀 지금 이 정도는 아세요. 제가 오기 전에 벨기에 정전이, 벨기에 큰 부분에 있는 정전이 한 30분 됐는데, 전기가 가고 나니까 집안에 다 쓰는데, 집안에 95%가 다 쓰는 겁니다. 병원은 병원들 수술을 하다가, 뭐, 의사가 뭘 나아야 될 판이고, 병원,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쓸모없는 거죠. 전기가 없으니까. 그냥 학생들이 그냥 광을 지르고, 불, 그러면서 답답하니까. 애들 초를 한번 준비를 안 해놔요. 깜깜해. 초도 준비해 두시고, 그냥 청량도 준비해 두시고. 불편하게 사시는 건데. 먹을 것이만 있으면 천국이에요. 그게 참 정리정돈 하시고, 책도 정리정돈 하시고, 텔레비전도 좀, 유성도 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왜 이걸 보고 싶어도 못 볼 때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와서 미국 교회는 더군다나 한두 번밖에 안 보이는 교회, 목사님 메시지 듣고 만족하다가는 하나가지 않고, 왜? 이제 갈팡질팡하고, 개, 대규가 들이닥칠 때는 시냇물로 들이닥치는 것이 아니고, 제방 건물 터듯이 확 들이닥치고, 그래서 미국의 지금 가장 큰 빌리 그램 목사님이나 빌리 그램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제가 한 10년 전까지 그분의 그 디시즌 잡지를 지금도 프랑스말 잡지를 제가 공부를 하고 있지. 왜 그분이 복음의 일부를 전하고 있어. 근데 그분이 대교회에서 결신자를 참 공교를 다 돌려보는데, 그 공교를 하면서, 카톨릭은 카톨릭으로 돌아가라. 이래가지고 영혼들 죽이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대대교의 전선에 선두에 서 있는 분이 그분. 제가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반영을 못 받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곧 알게 돼요. 카톨릭에서 나온 전직 사제들이 빌립의 목사한테 빈지를 한쑥 당신 지금 다 무전하고 있는 거. 당신이 그 손을 꺼내야 된다는 무수하게 얘기하지만은,
이 편지가 전달되는지 안 되는지 그 중간에서 끊어지는지. 그래서 이 가톨릭이 먹은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많은 종들이, 미국 내에서 많은 종들이 있어요. 가장 문제, 제일 포커스를 맡고 있는 답선 박사를 보면은 2년 전이나 가톨릭 대학으로부터 박사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 가톨릭 현지는 그 낚시 걸리더라는 첫 스타트. 박사병이 걸린 목사들이 근데 걸리는 거지. 박사를 준다는 게 그냥 무조건 써, 받고. 이런 식으로 미국에 있는 웬만한 대교단 목사가 안 걸리지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런 문제가 뭐, 나중에 뉴스레터에서 올려서 밝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유명하다고 그래서 성행을 했죠. 갈라디아에서. 누가 유명하다고 장사를 했죠. 기독교와 종, 카톨릭과는 3,000가지 이상이 달라요. 교리에서 3,000가지 이상이 달라요. 기본 교리에서만 300 이상이 달라요. 그걸 공부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고치가. 세 가지만 하면 돼요. 그 세 가지는 내일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6절 읽어주세요.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의무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더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예,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조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구분해야 돼요. 구영재 선교사가 여기서 강대상에서 전한다고 해서 이것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는 생각하는 큰 잘못이에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에 전하고 나서 잘못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국기 다윗의 배라고 그러죠. 그 다윗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탄의 심볼이에요. 전 세계 지금 33개국에서 발견되어 있는. 그 기브리 대학에 지금 15명 교수를 제가 컨택해 봤는데 유대 백과사전의 모든 사람, 백과사전은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이 다윗하고는 상관없는 카발라 종교에서 나온 하나님 즉 그리스도의 심부름. 그 옛날에 몰던 저도 다윗이 배를 전해 살았는데 이게 한 가지 예고. 이 말씀을 전하는지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스스로 여러분들이 칼로 쪼갤 수 있어요. 그 능력을 키워야 돼. 여기서 목사님이 전한 데서 100%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 참 잘못이. 왜? 내가 여기서 전하기 때문에 100%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로마 교황, 카톨릭의 교황 모술하고 똑같은 소리. 사람이니까 이 목회와 신학자 때문에 보면 목사님 설교도 많이 모아가지고 제목이 매달 한 번씩 부르고 나와요. 제목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금방 진 소리. 사람 메시지는 그건 안 하고. 설교라고 해서 하나님 가라사대. 제가 볼 때 봐도 웃어. 하나님 가라사대는 성경밖에 없어요. 사람이 하는 건 다 잘못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왜? 목사도 좀 잘못했다 해서 그 물고 놀지 못해요. 사람은 무슨지 여기서는 다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그걸 위해서 보완하고 기도해주고 미리. 그렇지만 사람이 잘못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바로 깨닫게 할 수 있는 주의 영이 늘 오셔서 진리의 영이 오셔서 바로 가르치고 깨워주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봐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이지 무엇을 교회에서 그냥 조금 알아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내일 뭐 이 세상이 돌아갈 것과 유럽이 어떻게 될 것이고 하는 것은 이 지식은 전부 다 사사로운 지식이에요. 왜? 마지막 날부터 이걸 다 없어지 뿌리고 뭐가 남느냐.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 사랑만 남.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교회 돌아가시고 할 수 없을 이렇게 문제거리 삼는 것,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참 진리의 영이 있으면 주 안에서 질서를 지키면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죠. 화평을 이루면서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징이 종교적이거든요. 종교의 영성 진리에 제일 반대된 단어예요, 사실. 아덴의 사람들이 동사의 종교적이라고 그랬죠. 종교적이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지만 이것이 제일 무서운 성질이고 나쁜 성질이라 할 수 있어요.
복음의 단순성을 가지고 종교화해가지고 종교적인 질서의식을 만들라고 해요. 전 바닷가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서 길거리 가다가 무슨 멍게니, 해삼이니 이런 것은 길거리 서서 그냥 찍어 먹고 이렇게 이거 보고 제거하는 사람이 굉장히 길에서 그냥 메타인의 몸을 삼는다고 생각해요. 그 보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싶은 거 어떻게 참아요? 더군다나 바다 떠난 지 지금 몇 년씩. 이 개, 뭐, 이게 개가 유명한데요. 그 생각을 생각하고 와요. 사람이. 서울의 어느 목사님이 부인 손을 잡고 동대문 시장 보러 갔는데 장로님 눈을 봤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그냥 손을 잡고 한번 손을 잡고 다닌다고. 목사님이 자기 부인의 손을 잡고 한다면 누구 손을 잡고 다녔어? 답답해요. 그냥 쓸데없는 종교적이 돼가지고. 제가 그 설교를 했는데 캐나다 에드먼튼의 진력의 젊은 목사님이 아이고 우리 아이 태어났을 때, 아이 여기 안고 밖에 나갈 때, 이렇게 예배 보고 이제 다가가시고 악수했다고 해서 장모님한테 그렇게 혼났다고. 어떻게 아이를 안고 악수를 하면서 아이를 내려놨고, 아이 안고 하면 어때요? 방송이 있으니까. 깨끗한 가지 율법을 만든다고. 바리새인 600가지 넘는 거 만든다고. 한 가지 율법이 있고,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신 600까지는 다 지킵니다. 한 가지를 못 지키. 이 한국 사람이 매사에 그런데 너무 예민하게 종교적이 되니까 그런 걸 가지고 문제 시기를 삼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자유함을 누려. 하나님 교회는 뭐냐? 세리와 창녀가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이것이 교회예요. 아멘. 이거 교회예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물고 내려진 건 뭘 그랬냐. 세리와 상류도 그 자리에 동서해준데 3년 반 동안 쌍욕을 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보세요. 예수님 얼마나 지극한 욕을 하십니까.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 하시기를. 3년 반 동안 물고 용서해주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들어와서 나는 11조도 내고 토식한 것이 없고 바리새인들이 뭘 토식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토색질했어요. 하나님께 보내야 할 영광을 자기들이 다 토색질하고 토색한 것이 없다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꾸짖으니까 이 사람들이 분이 나가지고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못 십자가에 못 가게 돌려가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부르시겠어요? 그런데 십자가 우리의 얹혀진 인간들의 죄악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 너무 더러워.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는데 예수님 위에 대신 얹혀진 인간들의 죄악은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께서 삼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죠. 다시 부활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수고가 교회 안에서 바벨탑을 쌓아요. 뭐냐? 내가 뭘 했는데 이거 마지막 날 불 때 다 불이 심판할 때 다 없어질 걸로 다 타고 예수 이름 홀로 나와. 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면에 쭉 나오죠. 그래서 예수를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만 영원토록. 이 사랑은 돈을 주고 살 수 없어요. 이 머리가 커지면 왜 예수 믿기 힘드냐?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쉽기 때문에 힘들어요. 거저주는 사랑이라 해서 믿질 않는 사람이 믿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아이들은 금방 봤지, 단순하니까. 어른들은 멋쩍어 해요. 내가 뭘 그래도 뭘 지불해야 그래도 받을 만한데. 이 보험이 너무 쉬우니까 여기서 타는 거지, 사람들. 값 없이 주는 보험인데. 태양빛이 없으면 이 만물이 다 죽어. 근데 이것이 공짜예요. 그저 물이 한 피를 내리지 않으니까 나일강에 다 말라버렸어요. 블루 나일, 청 나일과 화이트 나일, 백 나일이 리비아에서 쫙
다 말라버렸어요. 그 위험수위 지금 25m까지 내려갔어요. 나일강이 말라버린 역사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19장이죠. 마지막 때, 나일강이 마르면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 나일강이 지구가 내려가고 티베르강이 상류 올라가. 티베르 뭐냐? 다시 가나 뺍니다. 이 올라갈 때 터툴리안이 한 말이 있어요.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을 사자의 불에 던지라 한 고가 나올 때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물이 공짜예요. 물이 없으면 다 죽고, 만물이 죽고. 공기를 1분에 우리가 18분인가 쉬죠. 예전에 햄드라 그냥 1분에 50분을 쉬어요. 미국 세무청에서 텍스가 당신 왜 술 마시냐고 세금받은 사람 누구 있어요? 없어서 안 될까지 이 귀한 것은 참나 큰 공짜예요. 거기서 준 예수 하나님의 사랑이 지불한 가격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내려준 사랑은 너무나 엄청나고 크기 때문에 사람이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저 주는 건데 이것을 사람들이 받지 못해요. 자꾸 뭘 지불하고 종교적인 것이 자꾸 들어가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종교심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가 주어졌어요. 너희들 왜 자꾸 거기다 다른 복음을 갖다 붙이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래서 복음을 다시 우리 단순하게 받아들이죠.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종교와 이 복음의 정신에서 얼마나 먼 곳에 와 있는가. 우리 스스로 이 한국교회에서 그 정도는 해야 돼. 완전 로마 카톨릭화하고 있어. 종교화하고 있어. 타락화하고 있어. 그래서 나라가 시끄러운 거야. 그 뭐냐. 내가 바로 못 살아서 결국 나라가 시끄러운 거야. 특히 외국 나와 계신 분들은 정부를 비판 잘해야 그 지성인들 착각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야. 나라가 잘못된 건 내가 나라의 지도자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왜? 결국 내 나라야. 제가 베트남 빌리움에 오드 피플이 한 6,000명이 월남 남는데 그 사람은 참 불쌍해요. 우리는 돌아갈 나라가 있지만 그 사람은 그게 없어요. 미국에 오신 미국으로 돌아온 오드 피플은 그래도 나아요. 여기는 유나이티드 됐다 해가지고 미국식이에요. 저도 미국 오면 마음이 편해졌어요. 길가에 침대 바깥에도 좀 받을 수도 있고 불안하지만 받을 수가 없어요. 24시간 뒤통수에 외국인이라는 눈이 밤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정신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1년 12달 쌓이고 침도 못 받아요. 눈치 보느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워터피플이 다 벨기움 시민권을 얻었지만 아무도 벨기움 사람을 취급해주질 않아요. 불안한 사람들이 그 정신이 그래서 그 사람은 늘 외국인 돌아갈 나라도, 우리가 돌아갈 나라가 있죠? 이제 돌아갈 때가 다 되어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 통일의 날이 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갈 걸 거야. 이제 통일이 됐냐? 통일이 돼요. 왜 되느냐? 통일을 달라고 우리 교회가 50년 이상을 기도했어. 하나님께 기도를 응답하신 거 아니지. 반드시 응답하신 거 때가 언제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돌아갈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상금 안내하시죠. 내일은 로마 카톨릭 교 3,000가지 이상 다른데 제가 3,000가지는 조목조목 모르고 기상적으로 3,000가지 이상을 대략 알려드릴게요. 기본 300가지는 완전히 다른 것을 제가 그걸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시간이 없어요. 세 가지 내지 한 여섯 가지만 하면 그거 보면 그냥 카톨릭이 왜 기독교 아니라는 것을 슬라이드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 캐슈까지 보면 금방. 그래서 LA에 오신 분들, 그 갈등하던 자매님들, 이제 올란도에서도 벌써 네 분이, 예, 확실하게. 이것이 왜 미스터리 바벨론이냐.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 온 세계 종교를 섞어서 대대교의 길로 가는가. 그리고 모레는, 모레 장소 어디죠? 모레는, 모레 안 하게 됐어요? 네. 그럼 내일 그럼 다 해야 됐어요. 내일 그러면 이 시가 지금, 이 시는 뭐면, 지금 돈이 나와 있는데, 액기란 돈도 제가 지금 미국 컨퍼런스에 거기 가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이 미국의 이 종말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 분들이 이 시대에 잘못 알고 있는 두 가지 고객님, 그걸 제가 지적을 하려고 그까지 갔는데. 자, 디인포메이션을 그러죠. 이 구라토 공공세상. 그것이 된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요. 그 타임 잡지 무슨 카바스토리도 막 이렇게 잘못된 것이 나오고, 그게 세상이 지금 속아놓은 거였어요. 내 기본 교리하고, 이 시하고 관계해가지고 슬라이드를 해서 이제, 보기 하겠습니다. 10시 반 내지, 올라오는 11시까지는 좀, 왜냐면 양이 많아지고, 슬라이드를, 대단히 중요한 슬라이드인데, 여러분 보기 힘든 거예요. 제가 한국, 교계 잡지 쓰게 됐는데, 쓰다 보니까 자꾸 이 잡지사에서 돈 벌 생각만 하고, 제목도 바꾸고, 자극적 기술 막 바꾸고, 내용도 바꾸고 해서 제가 쓰다가 그만두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쉽지도 못했는데, 일반적으로 종말에 관한, 유럽에 관한 것이, 그 책을 쓰신 분들 보면 거의 다 이 디인포메이션, 그 시스로 막 내보는 인포메이션을 의존해가지고 쓰기 때문에 전부 속아 넘어갔어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 기본 교리와 카톨릭이 뭐라면서 중심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게 내려오셔가지고 그걸 정리하시면 카톨릭과 그 다음에 이시와 미국의 지금 돈이 바뀌게 미국의 돈이 바뀌는 것이 텍사스에 나와있어요. 작년 5월달에 나왔는데 언제 쏟아져 나올지 몰라요. 왜 미국의 돈이 바뀌어야 되는가. 그러고 나서 전 세계 돈이 없어져 버려요. 캐시가 없어질 뿐은 뭐냐. 캐시가 없어지면 지난달인가 지난달인가 뉴스위키의 캐피탈리즘 without 캐피탈은 자본이 없는 자본주의라는 말을 썼는데 자본이 없으면 자본주의가 되질 않아요. 그럼 뭐냐. 그리고 민주주의가 되질 않아요. 민주체제도 없어져 버리고 미국이 전 세계가 있는 완전한 피라미드 체제의 특수 정치 체제 소셜리스트, 특수 소셜리스트로 달려갔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지금 세계 제일의 비등교를 드린다는 외국인이 그렇게 되었고 미국의 돈을 빌리면 로마 카톨릭 15개국이 돈 한 푼도 값이 없어요. 이 뭐냐면 음모가 있어. 그 다음에 미국 달러 뒤에 나오는 월싱이라는 외눈가를 있죠. 피라미드에. 그것이 오리지인과 그 다음에 왜 전 세계 지금 피라미드 빌딩이 확 서고 있는 미국 테네시주에 32층 짜리를 썼죠. 32층 짜리를 쓰고 유럽 최대의 빌딩 지금 프랑크폴리 역시 월싱이랑 피라미드 이런 걸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세상이 지금 그래서 이 복음 전할 시기가 정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게 어느 정도가 있죠. 그리고 이제 캐시가 없어지는 사이 우리가 지금 크레딧 카드를 왜 편리하게 쓸 수 있느냐. 캐시와 같이 쓰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캐시가 100% 없어진 날에는 우리가 완전히 슬레이브거든요. 완전히 감옥살이와 똑같은 거죠. 이것이 무슨 이런 극과 두려움을 주는다. 이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로 다 나타나 있는 것을 내 실제적으로 세상에 있는 것을 슬라이드로 보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우리가 어느 정도 바깥에 와 있냐 예수께서 말씀에 믿는 자를 보겠냐 우리가 믿는 자가 점점 더 희박해지고 아주 어려운 때 예수님께서 힘든 때에 살고 있다. 올라시고 7시부터 10시까지는 할 거예요.